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이어서 네, 오늘 미국 시장 네. 오늘 미국 시장 결국은 이제 혈청 치료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플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냐, 미국 대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네, 되는데 네. 일단 혈청 치료제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FDA가 계속적으로 원래 그 보건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거 발표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정성이 문제가 좀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람 몸에 맞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네. 받아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혈청치료제라는 거는 좀 죽여서 집어넣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없던 병이 생겨버려요. 네, 그럴 수가 있어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일부 사람들이 그 내가 재선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발표를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죠. 그러자마자 FDA가 혈청치료제를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논란이 많고요. 첫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발표했다니까. 그리고 이 얘기도 있던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현재 백신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빠르죠. 빠르게 나올. 근데 네. 지금 제가 CNBC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치료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거 전에 백신을 맞추려고 하겠다. FDA가 과거 좀 쭉 보면 해외에서의 임상을 자기네가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와서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네네. 의약품 수입하잖아요. 네네. 알려져 있는 미국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여기서 한번 임상을 하고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약들도.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백신 자체가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모더나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일단 좀 빨리 된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라는 거는 조금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한테 맞는 거라서 치료제는 아픈 사람한테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한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리고 1차, 2차, 3차가 오케이 다 끝났어요. 하고 잘 됐어. 그런데 이제 4차가 있어요 또. 이 4차라는 거는 그 3차까지 끝나고 나서 승인 받고 이게 주사를 하는데 대규모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면밀히 찾아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댕기열 관련돼가지고 백신 그 1차, 2차, 3차 끝났다가 네.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이게 대규모로 이제 필리핀 유아 어린아이들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백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 이 코로나 이슈가 네. 정치화된 게 문제예요. 네, 네, 네. 우리나라도 맞아요. 마찬가지지만 네. 미국이 특히나 마스크 쓰면 민주당 지지자, 마스크 안 쓰면 공화당 지지자 이런 식으로 건강 이슈를 가지고 정치 이슈로 만들었다는 게 생명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그렇죠.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네. 이제 미국 대선의 문제이고요. 미국 대선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우편 선거는 부정 선거다. 뭐 나중에 불복할 수 있다. 뭐 그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대면 그 투표하는 거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이제 예. 바이든이 돼버리고 그러면 트럼프의 대규모 소송이 들어가면서 미국 정치가 아수라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불확실한. 그게 이제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리게 만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있어요. 네. 애플 주식 분할 이슈 때문에 사실은 아무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가 뛰었어요. 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선정을 해서 그 네 주를 그 한 주가 네 주로 바뀌는 건데 과거 사례 그러니까 1987년도인가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 2000년도 하고 2005년도 2014년도 세 번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종종 주식 분할을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네. 2000년도 2005년도 이런 때 보면 그 전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고 나서 주식 분할을 딱 하고 나서 올라갔던 거 다 제자리. 왜 그러냐면 주식 분할이 된다고 해서 이게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가려면 지속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31일 기준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일부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있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식 분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 애플이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과거 사례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애플이 다 끌어올린 거니까 지금 현재로.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수익 난 것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단기적인 매매에 지금 치중하는 전략이 지금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은 이번 주 계속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직 투자 전략이 좀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빠르고 기민하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